네, 오늘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충성이들님께 같이 멤버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건강관리를 통해서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으니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곳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황토 흙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춰진 공간입니다. 이곳은 대모산이나 오곤 공원보다도 더 황토 흙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아마도 과학적, 의학적 검증은 비교 평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수많은 산을 다녔지만, 이렇게 자신의 주변에 이렇게 좋은 황토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곳을 자신의 가정과 똑같은 그런 공간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사님께서도 아침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예? 아, 이제 실밥을 빼야 돼. 아,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을 어싱을 통해서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너무도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지역 여사님들께서는 아침부터 수다를 많이 떨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수다가 어쩌면 자기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발바닥 어싱 접촉을 받는데 이곳은 차가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음전자가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맨발 걷기 어싱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께서는 행복이 넘치셔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송파구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도시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추구해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를 통해서 땅에 음전자를 받고 양전자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몸 자체가 정화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런 공간을 많은 분들이 활용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 삶을 누리는 그러한 해피 엔드한 삶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이 천마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산행을 이렇게 즐기는데 땅에 많은 자갈들이 밝혀 있어서 지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데 너무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 소리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을 소리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산에 매미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맨발 산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